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사이 대부분 소산되겠지만 이른 아침 운전하신다면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늦더위와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선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부에는 5에서 60mm, 그 밖에 경상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수도권과 충청, 전남 북부, 전북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강도의 차이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높은 산지에는 사라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헤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